안녕하세요. 3-2페이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난 시간에 비중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마지막 부분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An example of the use of hydrometer is to determine the specific gravity of the electrolyte 라고 이제 괄호치고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면, 비중계를 사용하는 좋은 예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주어가 이제 여기까지 되니까, 비중계를 사용하는 좋은 예는, 일렉트로라이트, 이 뒤에 이제 비행기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요게 이제 전해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해질, 전해액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항공기는 배터리가 이제 습식이기 때문에,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습식 배터리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액체가 들어있는 배터리를 씁니다. 이 액체가 일렉트롤라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서 전도체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 뭐 액티브 머티리얼을 주고받는 어떤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일렉트롤라이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이 일렉트롤라이트의 스페시픽 그래비티 비중을 측정하는 어떤 용도, 이게 좋은 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앞에서 배터리 리퀴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in an aircraft batter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공기 배터리의 전해액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문장을 보면 when a battery is discharged, 항공기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을 때 the calibrate fluid, 여기 보면 이제 calibrated flute, 앞서 설명해 드렸던 비중계 그 안에 있는 그 유리 튜브, 여기서 보시면 요거 있죠. 그때 기억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 있죠. 가운데 있는 유리관 큰관 안에 유리 튜브가 하나 더 들었는데, 요건 이제 밀폐형 구조를 갖고 있는 유리, 글쎄요, 이걸 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니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관은 아니죠. 그 유리 막대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일정 비중치를 맞춰서 그 액체에 담겨 있을 때 일정한 높이로 뜨게끔 이미 계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여기서도 calibrated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뭐 규정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조정이 된 그런 캘리브레이트 되어 있는 플루시 immersed in the electrolyte, 즉 전해액에 잠겨지면 will indicate approximately 1150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이제 방전, discharged, 방전, 이제 discharged 된 배터리의 전해액에 잠기면 비중을 1150이라는 수치로 지시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이건 이제 황산 배터리의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입증이 되는데, 황산 배터리는 자동차에도 쓰이고요. 일반적인 제너럴 에비에이션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배터리도 황산 배터리를 씁니다. 황산 납, 그래서 납산전지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일렉트롤라이트가 황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the indication of uncharged batteries between 1275 and 13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충전이 된 배터리라면 비중은 1275에서 1310,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설명이 지금 아직 안 나와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비중이 1.3. 그래서 뭐 숫자로 표현하면 1300. 30% 수용액이기 때문에 비중이 1300이 됩니다. 요거를 그 플롯에 나와 있는 눈금에서는 1300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30% 수용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완전히 충전이 된 상태에는 1300인데 방전이 되면 황산의 농도가 떨어져요. 납판으로 흡수가 되는 어떤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엘렉트롤라이트의 비중이 낮아지고, 이 비중이 낮아지는 특성을 이용해서 비중을 측정을 하면, 아, 배터리가 충전 상태다, 방전 상태다. 이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걸 또 거꾸로 이용한 어떤 시스템도 있는데, 자동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그 위에 투명한 창이 있어서 초록색 볼이 떴다 가라앉았다 해요. 그래서 초록색이 보이면 완전히 충전이 된 상태, 그렇지 않으면 방전 상태, 이거를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The value 1150, 1275, and 1310 actually represent 1.150, 1.275, and 1.3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1150이니 1175 뭐 혹은 1310 이렇게 표시된 것은 1.150, 1.275, 1.310을 나타낸다 그 얘기고요. The electrolyte in a discharged battery is 1.15 times denser than water.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이 된 배터리의 전해액은 물보다 1.15배 밀도가 높다라는 뜻이다 이거고요. And in charged battery 1.275 to 1.31 times denser than water. 1.3이다 이 소리는 충전된 배터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비중이 1.27로 또는 뭐 1.31이다 이 얘기는 물보다 1.3배 무겁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 다른 성분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